알겠습니다. 딴라라리라라. 아, 밥 먹자. 지금 이거 먹어요. 왜? 왜요? 아, 저 이상한 그림. 제 그림 보고 재미없다. 너무 무시중이 어? 나와버렸네. 제 그림 밥 먹자 보고 재미없다 그랬어. 와, 밥 먹자.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최고 히트한 그림인데. 아, 여기 최고 히트한 그림이에요? 미치겠다. 네. 너무 분심이 나와버렸네. 이 그림 말이에요. 아, 밥 먹자. 아, 여기 지금 언제였어요? 아. 너무 사실적이에요. 근데 그만 징그럽다는 건 그만큼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네. 그만큼 잘 그렸다는 반증이에요. 네, 이거 캐릭터 와시스템 이런 단품으로 만든 이런 소리 어디가 좋지? 진짜 맛은 웃긴 얘기들까요? 저희가요 그 예지 언니가 예지 언니가 저랑 같이 하는 언니인데 이제 여대 언니랑 저랑 샵을 쳐.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하면 아 아닙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 얘기 안 돼요. 왜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 아 그래요? 그럼 어차피 그저 한국 분들만. 예, 얘기해 보세요. 샵을 차릴 때 진짜요? 얘기해도 돼요? 샵을 차릴 때요. 이제 샵 이름을 정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이름에 하나 따가지고 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예상해 보세요. 예지 언니와 보이님. 보지. 그러니까 나보고 아, 안 되겠다. 이거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랬거든요. 뭐 그거 인기 클럽걸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 말자. 그래서 이제 서로 그거를 떠올리고 아, 안 되겠다. 이거 그 말자. 언니 이름이 뭐였다고요? 예지 언니. 예지. 저는 보인이죠. 그럼 예인이가 안 되죠. 뭐 예, 아 근데 예인은 또 너무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그 다음에 저희 샵에 합류하게 된 친구 이름은 예. 영빈입니다. 그래서 까딱 하다가는 영보지? 그거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 망했어요. 빈자리 내주십시오. 이거 안 됐죠 쌤 설마? 네? 안 되고 있었죠? 아니요 지금 방송 계속 중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가로로 그래요 세로로 그래요? 무조건 가로.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새로 나오실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호호 노호. 삼. 노호 노. Hello, hello everyone. Hello, Vanellope. 마이크. 이거 진짜 웃겼네. 또라이들이네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죠. 했으면 또라이였어요. 했으면 말인데. 하늘 또 이름이 다 그래 놓아가지고. 헬로 헬로 에브리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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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Zhonggi, again, today he is going to work on the commission. 오늘 이거 그려야 된대, 이거, 이거, 이거. So, what he is going to draw is that woman over there. 이거 블랙 뭐, 뭐? 안녕하세요, 빌리. 블랙 캣이요. 예, 안녕하세요, 빌리. 블랙 캣. So, he's going to draw black cat from Spider-Man today. 하우에스 에브리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Very good. We are doing very good, everyone. 이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동이 They're going to 아, work. 맞나. 이게 안 맞다. 아, 이게 흐리게 지금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헬로 프롬 런던, 헬로 프롬 홀랜드 9시 13분 at 9:13. 멋을 부리기 시작했네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His Zhonggi's bragging today. Zhonggi's showing up. Showing off himself today. Windy in the UK. 영국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n South Korea too. It's very windy today.
very, very windy. Hello from Mexico. Hello from Spain. 고랑 스페인에서 인사를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 Hello 안녕. from Indonesia. 인도 인도에서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독수리 오면데 물리치자 알렉터. Hello from France. Hello from New York City. 프랑스랑 뉴욕에서도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The from 칼미키아, 칼미키아라는 곳에서 또 인사하셨고. 칼미키아는 러시아에 있는 나라네요. 러시아. Hello from India. Hello from Toronto. Hello from Texas. Too cold here. Hello from Texas.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in Texas, everyone. 텍사스가 지금 춥잖아. 어렵네. 엄청 추운. 완전 재난. 예, 엄청 추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We are all aware of how cold it is in Texas. Stay tight, everyone. Hello from Philippines. 필리핀에서도 인사하셨고 합니다. 왜 빨리 안 마르죠, 여러분? So, Jeongi is wondering why the water is not drying up. Hello from 독일. Hello from New York. I am 11-year-old Indian boy watching live every day. 11살 남자 어린이도 매일 라이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onjour de France. Hello from 홍성. 홍성에서도 인사하셨고요. 홍성. Hi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에서도 했고 인사하셨고. 올해 스킴 정기스 고운 나우 선생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러시아 핵잠수함 사용의 목표입니다. As he said before, his goal now is to buy a Russian nuclear-powered submarine. How many languages? Three at the moment, and a little bit of Japanese. Greetings from Romania. 로마니아에서도 인사하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Hello from Washington. I am drawing right now. Thank you for being such an inspiration. Thank you, 형. 형 감사합니다. 워싱턴에서 보고 있고 예, 그림 감사합니다. 같이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Hello from Costa Rica. 코스타리카에서도 such an honor. Can see you guys.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J'ai plein de questions aujourd'hui. What's he drawing today? He's drawing the black cat from Spider-Man. Advice for new artists. 새 신진 작가들에게 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진 작가들한테. Advice for a new artist, he would like to say, he would like to advise not to be too impatient. Are you using Sumi ink? Yes, he is. 네, 수미 잉크 맞습니다. Yes. Did you play Spider-Man PS4, Mr. Jeongi? Jeongi doesn't play video games. 감사합니다, BYY님. Hello from Jamaica. This is my first time in one of the streams. Welcome, Malik Strachan. 자메이카에서 오늘 처음 본다고 스트리밍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J'ai
chère brillante traductrice, tu as dit que tu dessinais aussi. Quel est ton nom et où peut-on voir tes dessins? Merci beaucoup, c'est très touchant. Mon prénom c'est Bouin, B-O-I-N, et vous pouvez trouver mes dessins sur mon Instagram qui est ça. Lion drawing. No, he is drawing black cat. Spider-Man. My brother watched every stream and he is very upset, very depressed because he cannot watch the stream. He is in school, but I will tell him that you said hi to my on his account. 자기 동생이 전기쌤 이제 맨날 원래 영상 보는데 학교 가가지고 못 봐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다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은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o.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Mo요. Mo. 네. 다음에는 꼭 같이 해요. well, Zhonggi said, thank you very much, Mo. He hopes that your brother and Zhonggi can meet up on the YouTube channel the next time. Does Mr. Zhonggi see the line on the paper before he draws it? I noticed that if I draw all day, sometimes I can see the line before I draw it, but only sometimes. Does he feel this way when drawing? 이분 이제 그림 그리실 때 그림 많이 열심히 그리시는데 가끔 그리기 전에 이제 종이에 선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가끔만 그렇다고 정기쌤도 약간 그런 느낌이신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Yes, exact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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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feels yeah. sometimes as if he sees a line on the paper. Sometimes he doesn't. What Kim Jong-gi think about Jim Lee? Jim Lee, Jong-gi said this a few times before, but Jim Lee is an amazing artist and an amazing human being too. He helped Jong-gi and Hyunjin a lot to extend their, how do I say that, universe in the States, and he has been a great help since, and he has been a great inspiration for Jong-gi, and they're in very good terms. 네, 전 김리 작가님한테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He owes so much to Jim Lee. 네, 진짜 저한테는 진짜 미국 시장 진출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Yes, so Jim Lee really helped Jong-gi a lot. To you know to be in the States to work in the States. 네.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s very grateful for all he has done. 영철이 형 고마워요. 진리 작가님. Thank you again, Jim Lee. He is saying. Bonjour, je voulais savoir si Kim Jong-gi a déjà touché un crayon et si il aime cet outil. Oui, avant qu'il Quand il était étudiant, quand il était jeune, il dessinait tout le temps avec le crayon. Et puis, il recommande surtout pour les jeunes artistes de dessiner beaucoup avec un crayon. Sorry, there is a lot of comments, so I'll try to catch up. Does Zhonggi has any plans to visit in India in the future? Yes, Zhonggi said that he has plans to visit India in the future, and he has been watching a lot of YouTube channels, YouTube videos via YouTube about India. So he often feels like Varanasi is one of his hometown. How long time you study in 20 years old, are you drawing under 20 hours? He said that when he was student, he drew all day, literally all day. So 14 to 15 hours per day. 전 세계에 팬이 있네, 존멋이다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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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짐리 님도 한국말 하시나요? 예, 하시고 알아듣는 거는 더 잘 하시는 것보다 알아듣는 걸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Is the Spy Games book finished? No, not yet. He is still working on volume 2 of Spy Games. Hi, Master from Russia. He said that he was able to draw the entire human body after 10 years. Did he draw only the human body in all that time? He drew everything. He said that he started to draw by drawing the things that he wanted to have. For example, if he saw when he was still young, if he saw a pair of sneakers on the internet that he wanted to buy, he would only draw that. He would draw sneakers in every angle with all the details he could possibly put into, and he would just keep drawing what he wanted. If he wanted a bicycle, he would just continuously draw that. So yes, and he was interested in human body, so he kept drawing that too. So he drew everything. 13 heures à 14 heures par jour, c'est bien ça? Oui, c'est bien ça, quand il était jeune. Et aujourd'hui, il dessine à peu près 4 heures, 5 heures par jour. Kim Jong-gi is one of the very, very few people as a reason I'm into the world of making comic art. Thank you, Kim. 정기쌤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작가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만화 쪽으로 발을 들이게끔 영감을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Zubin Gala. Greetings from Colombia, Boyin Kim. Love from India. 콜롬비아에서도 인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Does Jeongi consider art to be more of a physical skill or a mental skill? 그림이요. 연습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정신력이 중요할까요? 둘 다 필요하죠. Both 둥둥. physical and mental skills. 예, 멘탈이 약하면은 또 그림 그리는데 또 그죠? 우리 보니까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또. He realized that if your mental health is not, on point, it definitely affects the technical part of drawing. 어라 형이 그리던 스타일이랑 인상이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네. 누구지? 예. 혁철인가? 아니요. 김성용 로튜스라는 분이었어요. 성룡이? 성룡이 우리 닭개기 아니야? 닭개기? Steven, can you draw digitally? Yes, he can draw digitally. And you can find his digital work on his Instagram, Kim Jeongi US. Hello from... 맞대요, 김성룡님. 그렇지, 닭괴기구나. 우리의 닭괴기, 닭괴기. 양념반, 후라이드반. I have the 2007 sketchbook where I find different mediums, colors, illustrations, etc. Now he focuses mostly on black and white with brush pen. Why he decided to focus on that? 2007년 책을 보면 재료도 좀 다양하고 색깔도 들어간 그림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흑백 그림 많이 그리시는 것 같다고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 보통 라이브 드로잉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많아진 것 같아요. 흑백. He had to focus on brush pen, on working in black and white, because he does a lot of live drawing show in front of people. And using the brush pen and the ink, the brush,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complete the drawing in time. He has a limitation in time, that's why. 'Has Mr. Kim Jeongi ever been interested in working in animation? 애니메이션 작업은 별로 관심 없으신지? 아직은 그렇게 막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He's not really into animation. 김성용님이 아직도 크크크 아직도 제 그때 필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형뿐이네요. 20년째 일관된 형. 오늘도 화이팅요 형. 고맙다 성용아. 한번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그치 우리? Thank you, Kaden. 안녕하세요, 레미님.
Do you get tired of answering the same questions a lot? I don't get tired, but I sometimes want to, since I know the answers of lots of questions, I sometimes want to give the answers myself, because to prevent Zhonggi from answering the same same answers over and over. But I'm not sure if that's okay for you guys. That would be my question to you guys. Would that be okay? I have been always curious of it. Oh, cool. Well, then I'll do that. Because sometimes I can give more information or more details in answering the questions. So thank you. Yay. Hehe. 조만간 메시지 드릴게요. 김성경 님이. 됐거든.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거 오지 마. 음, how do you estimate or calculate your vanishing points when they are out of the page? I always have a hard time drawing perspective when the vanishing points are out of the page. 종이 바깥에 소실점이 위치한 경우에 그림은 어떻게 그리시는지.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거 똑같은데. Zhonggi thinks Christian Benito. Zhonggi thinks that for him it's the same. 네, 다르지 않아요. It doesn't change that much. 땡큐 에브리원. I'll do that. 오늘은 왠지 특별히 정성을 다하시며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얼굴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게 새로운 캐릭터라서 잘 평소 때 그리던 캐릭터가 아니라서. 포항나다움님이 오 오늘 그림 멋지네 웃음 웃음 하셨습니다. 밥 안 먹나? 포항나다움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정기쌤이 어떤 분이 자기보다 4살밖에 안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신지 35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 75년생인데요, 아저씨. Il fait 35 ans environ. Mais quand même, il est né à 75. 여러분, 오늘 신발 선물 받았어요. Everyone, Zhonggi received a gift today, a birthday gift. He received a sneakers. 제자들이 선물해줬어요. From his students. was school hard for him? There was someone who asked how Zhonggi balanced his schoolwork when he was a student. To make it clear, Zhonggi clearly cited that he didn't study at all when he was when he was back in school, he didn't pay attention to his classes and he didn't study at all. And then but he said also that school was very, very fun for him because he went to school. To be honest, he went to school to draw and to play soccer. 김정기 화백님 요즘 영상 맨날 찾아본데 정말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와, 요즘 좀 재밌는데. How you capture poses so quickly? What is your thought process, if I may? When he first started the live drawing, all he could draw in like 1 minute or 5 minutes, like in when he was doing speed paintings or speed drawings, all he could draw in 1 minute or 5 minutes was just the head. He never could draw the entire body, but it was really the practice and to scan the body as a whole very quickly, and it just kind of it came to him with all the practice, he said. Can you please explain, is Kim his first name or is rather an address like Mr. and Zhonggi is his first and second names? Zhonggi is his... Zhonggi is his first name and Kim is his surname. The ink that Zhonggi is using is Sumi ink. Sumi ink. Sumi가 만든 ink. 수미는 잉크를 만들다 빠져서 잉크가 되었다. 수미 잉크.
Vous avez pensé quoi du Maroc? On était déjà au Maroc il y a un an ou deux ans. On a adoré. La nourriture était sublime. Et puis le paysage, la village, la couleur que vous avez dans votre vie est vraiment très très beau. Morocco,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rocco, 가봤죠, 저는. Il est allé au Maroc, voilà. 네. 모로코는 Il a adoré.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Il était, c'était très très amusant pour lui.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Il a adoré les chauffeurs de taxi. 예. 김성경님이 형 그러고 보니 요즘 붓펜보다 그냥 붓으로 더 많이 그린 느낌인데 이유가 있는지 농담 조절 위 아 농담 조절 위주로 그릴 때 세팅인지. 아니 성룡아. 그런 건 아니야. 그날 그날 달라. 그날 그날 느낌을 보고 아 오늘은 이걸로 그리면 좀 더 느낌이 좋겠군 아니면 오늘은 요게 낫겠다 이럴 때 그때 그때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And Zhonggi is explaining that you know sometimes he uses brush pen, sometimes he uses brush and traditional ink. There is no certain the reason that he changes his utility is based on the feeling of that day. Apparently, he explained. He just explained. 알잖아, 성룡아, 나 아무 생각 없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네요. 그냥 요약하면 별 이유 없음. 요즘 사람들은 뭔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와우, 김정기 같은 Nike Sakai Vapor Waffle. 사카이 베이퍼 와플을 받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Yes. 와, 전. We're really impressed that you knew it straight away. 검정색도 갖고 싶었지만 He wanted the black one too. 이 색깔 예쁘네요. 이 작품은 빛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보세요. 이렇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And he also explained that the lighting here is coming from the left side. 원래 거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대중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거장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좀 그리는 애. Is Zhonggi going to draw Spider-Man next to Black Cat? No, he isn't because the client asked him to draw the Black Cat. 지금 계속 그리면서 뭔 생각하고 있냐면 이 D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포즈가 생각이 안 나요. So what Zhonggi is working on right now? How his brain is functioning right now? What does he has in mind? He is struggling to get an idea what to do with the background and the pose of the black cat. So while drawing, he is constantly browsing inside his brain. To come up with an idea for the background and the pose. does Zhonggi ever draw when drunk? No, he doesn't drink at all. 네, 저는 술 안 먹습니다. He doesn't drink. 술을 왜 먹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 저는 술을 기분이 좋습니다. 전 술을 안 먹고도 잘 놀아요. He can have as much as fun without drinking. 이게 커미션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100달러면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And this commission work is around $1,000. 오늘은 질문이 되게 많네요. 야 오늘 질문하지 마라. 아니요. 보인 씨 대가리 아프단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요. 보인 씨 과부하 걸렸단다, 얘들아. 아니다 영어를 안 하셔서 한국어를 하셔서. Yes, he does. He does understand English when I translate. He knows one thousand. 오늘 질문하지 말라 했잖아. 오늘 힘드시단다. 김성경님이 오클루션 섀도우와 림라이트는 잘 챙겨주시는 형 크크 하였습니다. 그게 뭔 소린지 저거 나도 모르는 소리 자꾸 말하고 있노. 야 너 전문 용어 쓰지 마라. 우리 나 잘 모른다 그런 거.
Does Zhongyi accept all kinds of commissions or only for a certain of people? He accepts all kinds of commissions. How often does Kim Jong-gi clean the brush and what does he use to clean it? 그 브러쉬 얼마 만에 저기 청소하시는지. 제가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잘못된 방식으로 붓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맨날 따뜻한 물에 붓을 빨았어요. Jong-gi used to clean his brush in hot water before. 그게 부담되는 그 사용성과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But apparently you should never clean your brush with hot water. 네. 그러면은 특히 동물털 쓰는 그거는 동물병의 기름기가 다 빠져나간대요. 더 붓에 있는. Especially when you're using a brush with natural hair, not like animal hairs. 그래가지고 완전 지하기를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So Zhongyi, yes, he does clean his brush, but he has been cleaning his whole life, his brush the wrong way. 근데 저는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썼던 거예요. So yeah.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And if he recalls it, if he remembers it correctly, he thinks that he taught his students the same way as he did. To clean the brush in hot water. 나쁜 선생한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He's very sorry for students, his students, the teacher who teaches the wrong things all the time. 그래가지고 찬물에 빨아야 된대요, 여러분. So you guys should definitely clean your brush in cold water. 아시니까 따뜻한 물에 빨지 마세요, 저같이 무식하게. 영어에다가 불어에다가 한국에다가 바쁜 신통령님. 하지만 제일 고되신 건 형의 아재 개그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성용님입니다. 저도 이제 조용히 같이 작업하러 갈게요. 두 분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형 아재 개그. 난 아재 개그였지. 아재 개그. 저 웃긴 거 하나 아는데. 뭐?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한번 던져보셈. 아 진짜 이거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한번 해보셈. 아 저 되게 좋아했던 게 그거였어요. 선생님 그 저 뭐 그 겨울에 왜 뱀이나 벌이 없는 줄 아세요? 왜요? 네 겨울에. 뱀이나 벌? 네 뱀이랑 벌. 모르겠어요. 노뱀벌라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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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죄송합니다. 와. 이거 하면 야 분위기 갑자기 사해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Yes, I have been taking. 아, 제게 그저 아직 이거 재밌습니다, 선민님. 채팅 채널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나 안 해.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김성경님도 화낼 뻔 죄송합니다. 제가. okay. 웃기다 분도 계시 죄송합니다. 김성용님이 형보다 더한 분이었네. okay. 등골이 오싹. A studio tour. You can see the studio tour at his Instagram. Please and thank you, Nunu. How often will Zhongyi stream? Normally, he streams 2 times per week regularly, and sometimes he do it in his free times. And tips for beginner artists, Zhongyi always say that for the beginner artist, his advice is always the same, to be not impatient, to be patient and to keep going. And Zhongyi just participated once in animation project, kind of things that he read, right?
How do you learn all the different animal anatomies? And I'm having a hard time remembering their structures. It's quite confusing in these tips. Jeonggi always say that. 아이고 그렇네요. 다른 동물들 여러 그러니까 동물들을 동물 각기 다른 동물 해부학을 어떻게 다 공부하셨는지 그러니까 다 외우는 게 제가 힘이 들다고.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려면 안 되고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거 하나만 사람만 제외해도 비슷해요. 진짜 구조가. Advice from Jeonggi would about learning all the different animal anatomy is firstly not to try to remember their structures. Animal anatomies, even though they look different and they are different, if you understand a certain one specific anatomy perfectly, the others it would much learning how to draw other animal anatomies will be easier if you perfectly understand just one structure. Yeah, 진짜. You understand 100% the structure and you apply that structure to other animals. It's all linked. 네.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만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고 좀 갖고 놓으실 줄 알게 되면 인치를 좀 갖고 놓으실 수 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동물들은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구조가 비슷했기 때문에 진짜로. So, to make it precise, Jeonggi said that when he understood how the human anatomy works, for him to draw other species, to draw other animals, to understand other animals' anatomies were not so hard for him. 예스, this is Black Cat from Spider-Man. Perspective first or anatomy? Both, he said. He says all the time. Mm-hmm. 인내심을 가지면서 작업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밤새가며 작업하는 분들 보면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내가 지금 안 그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잘 수가 없고 놀아도 놀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자체가 벌써부터 네. 그냥 대강 사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안 그리지면 안 그리고. 정희 쌤 전공 공부 안 하고 그림 기초 연습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왜 전공 안 하세요? 아니요, 블랙캣입니다. Do you think drawing comic panels will improve composition and perspective? 구성이랑 퍼스펙티브를 공부하는데 만화칸 그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Yes. 그리고 구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구성 같은 거라든지 화면 이런 거 연습하기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 그러면은 원고였어요. Yes, exactly. The best way to improve composition and drawing skills was to work on comic books. Work on comic pages. 예.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도 그려야 되고 배경도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연출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일러스트 그리는 것보다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원고였어. 원고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늘었던 것. Because there is no way out. If you're working on comic book pages, you have to draw the people, you have to draw the background, you have to draw everything inside it, and moreover, you have to think about the composition. So it's very helpful. 부사님이 그동안 올리신 그림 작업들을 거의 다 보고 오늘 처음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역시 많이 보셔야지 제가 뭘 본다고 돈을 법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지만 하면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Où as-tu appris le français? En France. Greetings from Spain. Spain에서 인사하셨고 러시아도 인사하셨고. Thanks to Kim, I can now draw everything I want with confidence. 정기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He's very happy to hear that, Alberto. 예,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There is always a way to heaven. 예, 천국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의 비밀번호는 내가 알지. And Zhongyi is the one who has the password to enter the door to the heaven. 정말 대도하는 소리 잘하네. 진짜 밑도 끝도 없다. 이거 번역할 때 재밌어요. 밑도 끝도 없다 진짜. 와. 우리나라 오늘 600명 넘지 않았나? 진짜요? 네, 아, We have more than 600 person who got COVID today in South Korea. Hope everyone's fine. Hope everyone's doing great, fine. 아트 스테이션에서 선생님을 모델링한 포트폴리오를 찾았어요. 뭔지 압니다. 네, 뭔지 압니다. 그거 눈 정말 불쾌합니다. 그는 정말 여고생을 바라보는 눈이던데. 진짜 아무것도 안 좋은 눈으로 그려놨던데. Did Zhongyi ever meet Möbius? Does he like Möbius's work? Yes. 저 Möbius 작품 좋아합니다. Yes. And he met him. 네. And he has even his sign on his sketchbook. 예. 그림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하면 즐거운 건가요? 재미없는데 하루가 끝나면 보람이 있어서 즐거운 건가요? 카피하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즐겼는데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재미... 하여튼 뭐 그게 잘하면 즐겁기도 하고요. 못했을 때도 재밌었어요. 네? 못했을 때도 뭐 하나하나씩 그려가는 것들도 재밌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릴 수 알게 되는 거? 예전에는 뭐 요코트병 그렸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더 연습해서 콜라병도 그리고 환타병도 그릴 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친구들 얼굴 그려주는 것들도 재밌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릴 수 있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특징만 그려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을 때 쾌감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니콜라 네미리가 인사했습니다. 니콜라 네미리 네 니콜라 네미리가 왜 인사하지? 니콜라, hello. Zhongyi is wondering why you are saying hi to him. He said that. 왜면 hi? Hello, hello. 아 그러게 영어로 안 아 영어. 니콜라 지금 베이징 혹시 춥지 않나? Isn't Beijing a bit too cold? Isn't Beijing too cold at the moment? 니콜라가 더 추워졌으면 좋겠다. Zhongyi hopes that it gets colder in Beijing so that 니콜라가 왜 인사했냐면 because I passed by 지나가는 길에 인사했다고 합니다. 야, 지나 그냥 지나가라 인사하지 말고. 니콜라 나보다 나이 많죠? 한 살 더 많지 않나? 아니 동갑입니다. 맞아요. 74년생 75년. 어, 니콜라가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Yes, it's cold. 춥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은. 니콜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Don't hesitate to ask me if you need anything, Nicola. 네. He said. 배달 갑니다. He's going to go delivery himself. 직접 가시나요? 네. 중국 헤엄쳐서 가면 되잖아. 황해 건너면 되지. He will swim to Beijing. 황해. 황해. 네 가서 사람 하나만 죽이고 오라. 필요한 거 없다고 합니다. Nothing. Nothing. 생길 걸. You're going to need something. Just happy to see you. 봐서 즐겁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도 니콜라 우리. 니콜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니콜라랑 진짜 재밌는데 우리 있으면은. 니콜라랑 있으면 재밌는데. He has lots of fun when he is with Nicola. 선미님이 우적 들고 찾아갑니다. 왜 완전히 막 어? 황해, 황해 진짜 재밌지 않나요? 옐로 씨? 옐로 씨. He really liked the film Yellow Sea. Has Zhongyi ever been approached by a film production company to do concept designs or similar? 영화 프로덕션 회사에서 컨셉 디자인 제의받으신 적 있는지? 네, 있습니다. Yes, he has received propositions. I'm happy for you, Lucrezio Lopez.
to get the negative result. 2019년에 멋진 데서 저 외국에 있는 저 멋진 거 하나 제안 받았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He was supposed to participate in an awesome project as a concept artist in the year of 2019, but it blew up. So it's a shame. 퍼피아트님이 정기영 전역은요? 응? 퍼피아트 씨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오기 시작했다. 여기 없애야 되겠다. 여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이건 안 좋은 현상이다. On the chat room, there are more and more ancient friends of Jeonggi Kim who is visiting the live streaming show, and Jeonggi is very, very frustrated by the fact that they are coming. 이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Her jealousy. Have a great evening. I'm back to work. 니콜라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니콜라도 좋은 작품 보내 그리시고요. 우리 또 직접 봐요, 니콜라 아저씨. He said bravo for your work, and he hopes, Jeonggi hopes to see you again soon. 아이고. 성민우님이 참 그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아요. 더 좋은 그림 그리고 더 재미있고 감동받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김정기 신임 때문에 그림을 고등학교 때 시작했고 8년 후 지금 김정기 씨처럼 그리기에는 너무 먼 길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림을 이제 손을 놨습니다. 그래도 어이구. 스트림 매주 보고 항상 응원할게요.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놓으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퍼피하트님이 서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걸로. 크크. 너 돼진다, 너. 효진아, 생각해봐봐.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드려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니콜라가 thank you, the best to you. 아, thank you, 니콜라. 니콜라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of yourself, he said. 우리는 건강밖에 없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밖에 없다. We 니콜라. do not have any money. We do not have any power. The health is the only thing that we have. Yes, there are some Koreans, ancient friends. 선미님이 니콜라는 문제 읽을 때 음성 지원이 돼요. 선미님, 제발 여기 절 보러 왔다가 니콜라를 옮겨 타신 것 같은데요. 정말 불쾌합니다. Mr. Kim, Jeonggi prefer illustrations or animation? 일러스트레이션도 좋아합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까? 저 일러스트레이션도 좋아합니다. He prefers illustration. 나 어저께 최근에 페이스북보다 코난 뭐 애니메이션 하나 멋지는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코난 바바리안 와 애니메이션 멋지던데 약간 옛날 감수성 나오면서 But he saw this clip of I don't know a short film or a trailer of the film Conan the Barbarian the animation so he found it really amazing that one 퍼피아트님이 손 놓으신 분들은 제 채널로 오셔요 7080 노래 같이 듣죠 돌아버리겠다. 야, 너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너네. 와 작가님 저 어릴 때 웹툰 CLT 보고 내용은 어려웠지만 그림 그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가겠습니다. 아 TLT 그 웹툰이요. 정말 청정 지역인데 그 악플 잘 없는. 아.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중딩들이 잘 안 보는.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경영에 관한 거를 좀 이제 동물들 인화해서 좀 이렇게 풀어 쓴 거였는데 당연히 어렵지. 난 그리면서도 뭔지 모르고 그렸는데. Does Jeonggi approach drawing from life and from imagination differently versus from imagination differently? 그림을 이제 직접 보고 그리실 때나 상상해서 그리실 때는 접근 방법이 다르신지 아니요 똑같습니다 No, it's the same He doesn't approach those two differently 근데 이제 저는 주 하는 게 이제 보고 본 걸 그리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진짜 사람이 진짜 포토그래픽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징들 진짜 부서져 있는 제곡들로 해서 꼭 장난감 만들듯이 합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 내 생각을 좀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한 60 많으면 70 적으면 한 50, 40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요.
So he doesn't approach drawing from life and from imagination differently. But when we talk about drawing from life, for Zhongyi, he doesn't draw from life, but he draws what he has seen in life, from life.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like, for him, it's like playing Lego. You see things, you play with that inside your head, you assemble all the images that you have inside your head and you build up something. So when he draws, even though he is drawing something that he saw, he only have like 50, 60% of the images inside his head. And since he is not 100% copying what he saw, since he doesn't have a photographic memory, he cannot draw everything perfectly. So he have a fragment of images inside his head, and then he add up his imagination or his personal feelings to it.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그리는 방식이 배우 그림을 배우는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배우는 방식, 전 진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걸 그리는 거예요. 본 걸.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게 달라요. 그죠. So what he would like to say is that the starting point was very different from him. He approached the way of learning how to draw differently. He never drew by seeing things. When seeing things, he drew what he saw. So he thinks that was the biggest difference of him from other people when they were all starting to learn art. 왜 여기 잉크가 있으면서 이쪽 잉크를 쓰려고 그래? 이리 좀 바보 아니? 아, 큰일이다. 머리가 나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Cause he still has a mood to draw when he's sad. 슬프실 때도 그림을 그릴 힘이 남아 있으신지. 슬플 때는요? When he's sad. 요즘에 슬펐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He never had like sad moments recently. 아, 나 예전에 그 뭐지 그 아 다큐멘터리에서 03일인가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맨날 PD한테 요구르트 잡는 장면에서 다 울잖아. He was sad when he saw this like old documentary, a documentary of an old woman who collects papers on the streets. 네. 할머니 아침이라 설탕물 타 먹고 일하려고. 설탕물 타 먹고요? 더 밥이 없었어. 어아아 그거 슬퍼요. 네, 맞아요. 설탕물 타서 뭐 할머니께 팬 줘가지고. 그거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할머니 거기서 같이 계속 찍던 여자 카메라맨한테 그거 주잖아. 그거 뭐냐? 야쿠르트 따서 하나 주니까 울어. 카메라맨 계속 흔들리고. 잘못 살았어 나는. 아. 그거 너가 촬영한 거 아니야? 우리 뒤에. 그리고 쌤 그 코로나 시대에도 사우나가 그렇게 열려 있었던 이유가 그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도 그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목욕탕 이런 거는 안 닫았잖아요. 예. 그게 집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열어놔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현진쌤 이야기네. 우리 대표님이 지금 맨날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없어서 난 하루에 한 번씩 꼭 반신욕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따뜻한 목욕도 못해.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요. 응? 아, 야, 그게 그것도였구나. 아, 그것도 모르고 왜? 퍼피 아트님이
정기 형이 우리 입시 미술 맡았을 때 이젤 다리로 빠따 많이 쳤지요. 예, 진짜 우리 이젤 다리가 뭐 자기 원래 이젤을 바치는 용도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나이대 울지 마십시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빠따 맞고 배워야 그림 잘 그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배구 쌍둥이 자매들 때문에 난린데 나도 나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다음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빠따 돈 주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미님이 적었습니다. 우리 또 우리 같은 세대인데 좀 이해하시네요, 선미님. 그러나 다시 또 이자를 빌어서 그때 제가 정기 would like to say sorry to everyone. 본의 아니게 괴롭히거나 everyone that she harassed and hit. 진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he's very sorry.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He was too잘 가르치고 싶다는 의욕이 그죠, 현진생님? 네. He was very, very full of desire to really teach well. 정기쌤 그림보다 유머가 더 좋대요. 네. Has Jeongi bought a Porsche yesterday? 어제 포르쉐 뽑으셨습니까? 어제 아닌데요. No, not yesterday. 뽑은 지 좀 됐는데요. Some time. It has been some time. 세 달? 세 달째 접어드나? 제가 세 달째 접어든 것 같네. 네. 나이 40살에 우울해지면은 포르쉐를 뽑으라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안 뽑아봤습니다. 현진 is working. Where is 현진? 현진 is working. And how does he keep the point on his brush? My brush tends to spread. 어떻게 그렇게 브러쉬를 날카롭게 유지하십니까? 이거요, 그렇게 안 두꺼운 브러쉬야. 이게 this 별로, brush is 별로 very 그렇게 thin. 그렇게 막 처음에는 날카로운데 이건 어제 그저께 새로 뽑았나? 새로 했나? 그래서 되게 날카로워요 아직까지. So that's why he can keep his brush tip very sharply. 중년의 위기 조심히 타세요, 선미님이. 예. 정기쌤 마흔입니다. 마흔. 저 진짜 요즘에 많이 찢겼는데요. 막 진짜 240도 막 밟고 막 진짜 미쳤는데 요즘. How many students did you KO? KO 시킨 학생들 몇 명입니까? KO 시킨. 제가 아까 퍼피 아트님이 말씀하신 거 영어로 쳐서 올렸습니다. 망했다. 페로 데비안트님이 처음에 전기쌤 알게 됐을 때 이래가지고 포르쉐 뽑을 수 있겠냐고 투덜대셨는데. Does Jeongi generally prefer to use just one implement, pen or brush, for the entirety of a piece? It seems that way based on what I've seen of him drawing in videos. 보통 그림 하나 시작하시면 한 가지 재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네, 보통 그렇게 선호하는 편인데 뭐 요즘은 두세 개 섞어 쓰기도 하고. Sometimes he mixes like two to three. Materials, sometimes. Didn't his parents beat him for not paying attention to classes and getting bad grades? 그림만 그리고 성적 안 좋아서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와. Yes, he got beat up a lot. 제가 옛날 그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많이 버렸어. One of the reasons that Jeongi doesn't have his ancient drawing is also because his mother threw them out a lot. 그때 그림만 모여있어도. To buy the sketchbook collection is the price in US dollars. I think so. 선생님 스케치북 그 유로에서 팔을 때도 달러로 계산하나요? 그때는 유로 유로로 계산하죠. In Europe, his sketchbook collection, the price is in euros, and when it's sold in other countries apart from China or Japan, I think the price is in US dollars.
뭐 블랙 그때도 야짤 많이 그리셨나요? 야짤 예, 전 중학교 때 뭐 오지에 그리다가 잡혀갈 뻔했어요. 선생님이 엄마 불러오라 그랬는데 나 안 불러왔을 것까지. 아 진짜요? 네, 도덕 선생님을 주제로 그렸다. 네, 근데요. 그러 부르는 거를 막 거부하면요, 어떡해요? 그냥 끝까지 엄마 데려오라 했는데. 아, 끝까지 안 데려오신 거. 그럼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때 원래 더 중증기였으면은 끝까지 부르죠. 근데 아 선생님. 아 그죠, 그냥.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정경은 입시미술 때 포항에서 최고였죠. 그때도 정물화에 많은 느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점토록 캐릭터 만들었어요. 오 그래 나 만들기 잘했잖아 그지? 그리고 퍼피아트님이 정경 다음에 제가 제일 잘 그렸어요. 흐흐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Theme of the drawing. A black cat from Spider-Man. Yep, 그렇습니다. 영어 한국어 이렇게 되고요. 정물화 그리면서 배추 베고 잠자고 파고 취하 야채들 라면 끓인 데 넣고 같이 밤을 많이 샜어요. 아 고등학교 때 친구분이신가 봐요? 친구분이 아니야.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야. 아 제자분들. What kind of paper is he using now? 이게 This is still 무슨 종이지? 아쉐? Still the R-shaped paper. 아, 그러지는 모르겠네. How many brushes do you use for drawing? 브러쉬 보통 몇 개 정도 쓰시는지 그림 그리실 때? 보통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전 뭐 여기서 많이 쓴다는 거는 얼마를 쓴다는 건 묻는 게 애매하긴 한데. He doesn't use that many brushes. 예. That many of a brush. 보통 이거 하나 같고요. 새로 사면은 이거 한 작품 하나 끊으실 때 브러쉬 여러 가지 몇 개 바꿔서 쓰시는지 말씀. 두세 개 정도밖에 안 써. 아, he used 2 to 3 brushes when he draws. 전부터 보면 거의 붓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붓을 선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제가 되게 얇은 선만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되게 두꺼운 선부터 여러 가지 선을 쓰기 때문에 가장 그 커버하기 중 얇은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가장 쉽게 커버할 수 있는 장, 그 재료라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기쌤은 19살 때부터 강사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나 누나 가르칠 때 뻘쭘함은 없으셨나요? 예, 뻘쭘함 없었습니다. 재수하면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뭐 열정 없어요. 뭐. Is this Black Cat from Spider-Man? Yes, hello from Oregon, USA. 오레곤에서도 인사하셨고요. It's 6:14, 6 p.m. 14 in South Korea. 손목에도 편할 것 같대요. 네, 그렇죠. 손목도 편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게 잉크를 찍으면서 그 동작을 한 번씩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What was the hardest skill to master for 정기? 정기쌤이 마스터하기에 되게 어려웠던 기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일 어려웠던 것? 제일 어려웠던 거요? Hardest skill.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채화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Maybe watercolor when he was in high school? 사고 날 때 일부러 그 뭐냐 수채화 워터컬러 시간은 일부러 학원 안 가는 날도 많았어서 가기 싫어가지고. He used to miss classes when he was to learn watercolor in art school.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채색은 잘 못하는 것 같다. He thinks maybe that's why he's not really, he's still not good at watercolor. 그림을 6살 때부터 그리셨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렸는데요.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기억이 나는 거는 6살 기억은 있어요. 유치원 때 다닐 때. 그림 시작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러프 없이 그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 않나요? 러프 없이 그냥 두두두 그리지 않나? 잘 모를 때니까 이게 잘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자기 그거 가는 대로 막 그리지 않습니까? 막 손 가는 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그림을 좀 이해한 뒤부터는 스케치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Any reasons why he missed those classes? Because he wasn't really interested in watercolors and he wasn't amusing himself. 서영화는 컬러 믹스가 관건인데 정기쌤은 서영화는 못 그리시나요? 전 대학교 다닐 때 유화, 서영화 전공 유화 했었거든요. 유화는 못 그리진 않았어요, 전. How many artworks has he done in 2021 so far? Just wondering. 지금 2021년 되고 이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림 얼마나 그리셨습니까? 많이 그렸습니다. 어저께만 했더라도 벌써 3개 그렸죠. 지금도 그리고 있죠. He drew 3 pieces yesterday. Now he's drawing 사이사이에 계속 another. 그 낙서도 하죠. And he doodles from time to time. 예, 진짜 뭐 많이 그립니다. Did you ever try out oil painting? He majored in oil painting, like 서영화, 아 서영화 전공이시죠? 네. 아 그러면 유화, 유화는 해보셨습니까? 네, 당근이죠. Yes, he did try out oil painting. Yes. 영상 보면서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김상기님이. 감사합니다. 에 그림을 놓았다거나 쉰 적은 없었나요? 거의 군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림을 많이 안 그릴 때는 입시 때 애들 입시 가르칠 때 이럴 때는 입시 그림 한다고 제 그림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반 정도 못 그릴 때도 있었고 그런 때 빼놓고는 거의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Who's your favorite Marvel anti-hero? 마블 빌런 제일 좋아하시는 빌런 무엇입니까? 빌런? 전 마블 쪽 마블 쪽? 타노스 멋지던데, 우리 타노스. 타노스.
Hello. Is it true that he hit his head and that is why he became good at drawing? 머리 맞아서 그림 잘 그리게 됐다는 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Nope, it is not true. 손이 가는 대로 그리, 아, 러프 없이 저렇게 완성도 있게 슥슥 그려나가시는 경지가 되려면 머릿속에 완성된 이미지가 명확하게 박힌 채로 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이 가는 대로 그리시는 건가요? 만들면서가 아니라 만들면서. 만들면서 갑니다. 정기 선생님의 추상화 및 현대미술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현대미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우선은 내가 저번에도 맨날 말했지만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면 잘 모르겠어요. 네모이 됐을까? 졸립지 않, 졸립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네모꾸 나이 됐어. Does he like, 그림, what is he drawing exactly? He is drawing Black Cat from Spider-Man. 아이고, 퍼비아트님이 정경호 눈은 괜찮나요? 저는 한쪽 눈이 막막 변성이 왔대요. 왜? 좀 더 마태 같구나.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원판맨의 사이타마와 정기 선생님은 공통점이 있네요. 원터치맨, 원판맨. 저는, 저는, 네. 라라라. 'Why do you prefer to draw in black and white than in color? If I may, Jeonggi start to use a lot of ink, brush pens, and started to work in black and white because normally, ever since he started to work a lot in front of the audience doing the live streaming shows or doing the live drawing shows, he has a limitation in time, so he prefers to work in black and white.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그림 여러 가지 하도 쳐다보고 하니까 눈이 이상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원인도 있고. 술 때문이네, 기본적으로. 네일 아트 하면서 눈이 많이 버리셨다고.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I should be working right now, but I cannot take my eyes off of it. Ah, such amazing. 이래야 되는데 눈을 못 떼겠네요. 하셨고, A lot of us Westerners heard that he got hit in the head with a baseball, and after that he began to see things differently, and he was able to draw better. That is a lie that Jeonggi told everyone. He didn't start to see things differently after he got hit in the head with a baseball bat. Anyway, to get his books in Canada, Hyunjin has to explain how it works, but he is absent right now. I'll try to ask him afterwards if he comes. Comment Monsieur Guy pense ces micro-indications? C'est quoi exactement les micro-indications? Les micro-indications? What is your... I'm wondering how does he keep his limbs in correct proportions in a forced perspective point of view? Hmm. 선생님이 선생님의 팔을 네. 정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시아이로 본 어떤 장면에서 그게
줌인된 PCI 장면에서 어떻게 팔을 정확한 비율로 그릴 수 있는지. 그죠. 그거 이런 것들 난 질문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 때 관찰된 이미지들 있죠. 아, 멀리 카페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내가 여기 있고 저기에 보면서 크기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크기 변화들 그런 것들 그냥 많이 눈으로 많이 봐서 익혔던 것 같아요. 아, 저 정도 각도에 거리가 떨어지면은 아, 요 정도 키 사람 요 정도 보이는구나.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냐 이거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노. 아, 투시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이해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냥 그걸 어떻게 맨 처음에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 To be honest, he is not sure how he draw his limbs in correct proportions in a forced perspective point of view, zoomed and fisheye. He really doesn't know. He thinks that he is able to draw that because he has done a lot and lots of observations, and he kind of naturally understood how the things change in size because of the distance. Like he always say that in a coffee shop, when you go to a coffee shop, don't just drink coffee, but like try to compare the size of the people due to the distance. Like look closely to the person that you're in front of. Look closely at the person who is in front of you and compare that the size of the person in front of you with the person who is far away, like beside the counter or behind tables and chairs. 사람이나 풍경이나 사물을 보고 눈을 감으면 형태가 연상되어 잔상에 남는 훈련이 도움이 되나요? 퍼피 아트님. 뭐 그런 것들도 되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보면은 자 만약 내가 It's like this.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치자. Let's say that there is this person here. 너는 공부 어떻게 했어? 이러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 퍼피 아트님 네일아트 할 때 손발 마사지 해주면 아줌마들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시원하다. 이렇게 쓰면 그릴 때 이 바닥면 있죠 바닥면. So he drew this. So when you start to draw this kind of person, you know the floor. 바닥면을 잘 보셔야 돼요. You have to take a close look at the floor. 보통 분들은 위에 것만 많이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그릴 때는. When you draw this kind of thing. 예, 바닥면이 의외로 중요해요. We don't notice it quite easily, but the floor is very, very important. 그럼 눈높이 라인, 내가 보고 있는 눈높이 라인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You know, think of the eye level. 그죠? 그러면서 and the floor. 이런 거 있죠. 요 위에 보이는 면들. You know, that area where we see 예. the upper part of the table that 예. our eyes can actually see. 이 보이는 면들이 멀어질수록 얼만큼 보이느냐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You have to observe how much of that area we would be able to see when the table is closer to us or far away from us.
we have to compare the amount of surface on the top of the table that we see. Mm. 머리 크기라든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얘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것도 언제나 관찰하셔야 되고요. And also we have to really closely observe the size and think through the size of the head of the guy. We have to think in advance if it's going to be a guy or a woman. 얼굴 크기랑 여잔지 남잔지랑 또 뭐였죠? 그리고 신체 크기. And the size of the body too. We have to think in advance if we are going to draw someone really tall or small, if a person is going to have a big head or a small head.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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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hat you have to take in mind is also the high and low of the chairs. As you can see, the girl is sitting on a chair that is a little bit higher than the chair that the guy is sitting on. 그러면은 여기서 언제나 바닥면들. And of course the floor. You have to think about the floor too. 그죠? 바닥면들. Floor, 여기 바닥면들. Floor, 여기 바닥면들. Floor, 여기 바닥면들. And also that floor.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You have to really, you know, look at the floors. 그러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 여기서 크기만큼 얼굴 지금 크기도 보세요. 이만한 거에서 요만하게 또 줄어들었죠. So because of the distance, the size of the head changed. 예. 그런 크기 변화.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이쪽으로 또. So he's going to add another person in the back. 여기도 의자 채워. Another chair. Bye bye, Dubois. 김준하님 이건 관찰력이 뛰어난 거네요. 순찰력 손찰력도 뛰어남요. 손찰. 이것도 바닥 다리면들 And also 다리면들. The floor. 그래서 여기도 밑에 면들 안 보이는 면지만 밑에 면들. The floor, the floor. Hello. 그래서? Yes, the floor. 같은 눈높이라 생각해봤어, 자. So, let's... 눈높이들, 내가 보고 있는 눈높이들. The eye level, the eye levels. 잘 보시고요, 그죠? Keep in mind, keep the eye level in mind. 그리고 서 있는 사람, 저 몸이 서 있는 사람. If we were to draw someone that is standing up, 땡큐 벨리 스마호 스마오리 눈높이 눈높이가 수평선이죠? 네, 지평선, 수평선, 아이 레벨 똑같은 거. So eye level, horizon line is the same thing as eye level, Jeongi says.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horizontal line
So even 라인들 계속 보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위에 면도 중요, 테이블 면도 중요하죠. 언제나 바닥면들을 언제나 잘 보셔야 돼요. The floor is the most important. You have to really take a closer look at the floors and think about all the lines. Even though it is hidden by the people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in chairs. 그리고 옆에 쓴 사람 있으면 그 옆에 맞춰서 허리 높이쯤에 의자가 오더라. And we can, if we observe things, we can easily, we can guess that the height of the chair matches the height of the waist of this person who is standing up. When the lines are hidden, how do you draw it? Isn't it hard? He didn't say you have to draw the line when it's hidden, but you have to think about the lines that are hidden, and even though we cannot see it with our own eyes. 바닥면이 기준이 돼서 위로 갈수록 점점 보이는 면이 좁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리고 언제나 내가 봤던 이미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쫙 봤던 이미지들. And now what he is doing i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he saw. 그냥 the small details that we see inside the coffee shop. 살면서 1점 투시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너무 어렵네요. 미쳤다 진짜. 너무 술술 그린다. 그렇죠. 여기 기둥도 그리고요. 잉흥행왕님이 컬러 작업도 자료 없이 완성도를 높게 뽑아내실 수 있나요? 예, 여기 우습지요. How do you like improve your line quality? 선의 어떤 그 퀄리티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거 선의 퀄리티는 많이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The line quality, the only way to improve the line quality is to draw a lot. Very, it's really. 네, 그러면은 텐사이 ですよ 네. les exemples de gens qui sont toujours de scène complète au final, c'est génial. On dirait qu'ils se doivent de les finir. 아, 오, 이 슈 d'accord. 정희 쌤이 항상 이렇게 예제 보여주는 거 보면요, 꼭 이제 끝에 가면은 완벽하게 다 그린 게 돼 있다고.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보셔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고요. 질문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그냥... c'est exactement pourquoi Jean-Guy n'aime pas quand les gens posent des questions à Jean-Guy parce qu'il doit finir les dessins. 네, 사람들이 말해 지금 커미션에 내 돈도 안 되게 Sérieusement, il doit travailler en ce moment mais elle est en train de dessiner des exemples pour répondre aux questions. 저쪽에 통창문 메시가 드립을 가르친 느낌이래요. 네, 그죠. 통창문 쫙 있어. 자, 눈높이 저 쫙 수평선 쫙 때리고 쫙. Voilà, the eye level, and he's going to. 절벽. I'm sorry, but I'm not going to ask him to draw more things right now because he's already giving his lecture. 네,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 나가는 거죠. So like this, you add things up to the first one that you did. 그래서 바닥면들이 보이는 루치를 짜다 보면서. So you know, you extend, you define the floor, and then you extend that floor.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you add the details into it. 네, 이렇습니다.
There you go. 이봐 이거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팁 주시는 거 오랜만이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관찰됐던 머릿속의 이미지를 믿으세요. So you really have to believe in all the images that you guard inside 네. your head. 그 이미지를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You have to really take out those images inside your head, have confidence in it, and use it. 그래서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생각보다 정확하고 또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언제나 네? 생각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억들이 생각보다 많이 담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잘 꺼내쓰지 못하는 것 같아. Zhonggi believes that everyone knows, everyone already stores a bunch of images inside our heads. We are just not used to taking it out of the brain and we're just not used to taking it out and projecting that onto the paper. So believe in the ability of your brain where we store all the images that we see with our bare eyes. 네, 그러니까 so. 그런 이미지를 계속 한번 내가 오늘 커피숍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던 커피숍을 한번 뭐 기억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굴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난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본. 야 내 커피 없냐? You go out, you meet people, 네. you try to remember their faces, their characteristics. 센 이쁜 이쁜이 마요이가 나이노와 난카 히케츠 아리마스가 선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없는 것은 무엇이 비결인 것입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고 또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많이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친숙함? 아타마노 나카니 이미지가 아떼 타쿠산 아이가 있다노데 시타시미 데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자신감. 네. 그죠. 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진짜 좋은 선을 쓰려고, 저도 좋은 선을 쓰려고 많이 노력해 봤었고 그리고 저도 따라하고 싶은 선들도 많았었어요. He really it's a practice. It's practice. Because Zhonggi worked a lot to improve his own line qualities and there has been a lot of artworks the styles that Zhonggi wanted to copy too. 네. 근데 그때뿐이었다. 따라해보고 그랬던 거는 그때뿐이고 그렇게 따라하면서도 많이 늘긴 늘었지만 Of course, like copying helps you to improve your drawing quality. 네. 네. 근데 제 성에 처지도 않았고 제 But 마음에 들지도 않았군요. Zhonggi was never satisfied with the results after copying. 그리고 그런 느낌들은 선은 그 사람 진짜 성격이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Really, the line qualities, Zhonggi thinks that it really shows the way of living. Like the line shows the personality of the person who is drawing those lines and their life patterns and their characteristics. 네. All those are in the lines that one use.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선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Sometimes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draws lines like this. 이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막 선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에 묶고 이렇게 Sometimes there are people who tend to, you know, make a lots and lots of strokes. 이렇게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draw. 아니에요. Zhonggi thinks this is Zhonggi absolutely believes in that this is not a bad way to draw. This is not a bad way to draw things. 네. 이게 이 나름대로 느낌도 있거든요. You know, because it's a style. It's a style. It doesn't mean we cannot say that the people who draw like this are bad drawers. 그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그냥 한 번에 쭉 그리는 사람도 있고 There are people who draw like Zhonggi. 그러니까 어떤 선이 나쁜 선은 없는 것 같아요. There's no bad line. 네, 나쁜 선은 없어요. There's no bad lines. 근데 잘못 쓰거나 잘못 위치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We may use it wrongly, or we may put something in the wrong place. 예. 제가 색깔도 맨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쁜 색깔은 없는 색깔도 똑같이 말하는데. For the colors, he say the same thing. There is no bad colors. 나쁜 색은 없어요. 근데 잘못 위치에 있는 것뿐이에요.
But the colors might situate in wrong places. That's the difference. Est-ce que Jean-Guy garde ses dessins de cours ou est-ce qu'il peut les envoyer vendre? 여기 수업하실 때 쓰는 그림도 다 보관하시는지? 팔기도 하시는지? 저는 보관할 그 전 안 보관 안 하는데요. 보관돼 있어요. 대장님이 다 모아놨어요. 선생님. C'est Hyunjin qui garde ses dessins de cours.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있잖아 작가들도 보면 좀 보여주기 싫은 그림도 있잖아요. 좀 못 그린 그림이라든지 상태가 이상한 거 그런 것도 다 모아놓고 다 어디 갖다 놓고. Et des fois Jean-Guy il est frustré parce que des fois en étant artiste il y a des dessins que l'artiste ne veut pas montrer aux gens que les dessins que l'artiste veut jeter mais ce n'est jamais possible parce que Hyunjin garde tout.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최근에 현진 쌤 만나고는 거의 그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진짜로. 네? 그 현진 쌤 만나고부터는 그림이 많이 모였다고. So, Jeong-gi was explaining that he stores all the drawings that he did during the small lessons that he gives. And no, Jeong-gi doesn't store the drawings, but it's Hyunjin who stores all the drawings. And Jeong-gi sometimes isn't very happy because as an artist, you know, there are some drawings that you do not wish to keep or show to public. But Jeong-gi has no choice because Hyunjin decides to keep all the drawings. But it's true that ever since Jeong-gi met Hyunjin, Jeong-gi has stored up lots and lots of drawings. 내가 탔으면 옛날 같았으면 다 버렸을 텐데 나는. 그럼 현진 쌤 만나기 전에는 그림 완성되면 모두 버리셨던 것인가요? 아니요. 버린 것보다는 모아놓긴 모아놓는데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많이 모아놓진 않아요. 그냥 뭐 학생들한테 시범 보여주거나 이럴 때도 시험하고는 그냥 놔두고 가버려. 그러면 학생들이 하거나 뭐 이래 그랬겠죠. Does he have a set composition in his mind before he starts or decided as he goes? It's both. He says that sometimes he has like 40, 50, 60% of the image inside his head that he is going to draw, and the rest of it he decides it as he goes. I am going to go. Hello, Justin. 선생님, 잘 쓰세요? 예, 그림 많이 그렸어요, Justin. 와. 와. So good. Thank you. 괜찮아요, Justin. Good. 괜찮아요. New home. New home. New home. 오, 이사. Yeah, moved in. Oh, that's why. Oh, 이사했군요. Oh, 이사? Oh, new home. Oh, yeah, 맞아요, home, 맞아요. New home. 문산으로 갔나? 문산. Yeah, yeah, yeah. 아, same place. Yeah, same place. 밖에 추워요? Yeah, yeah, it's really nice. Fucking Canada. 크로키는 그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어 크로키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 크로키 했던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크로키 했던 것들 우리 자 보면은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He's going to show you guys something. Someone asked Jeong-gi, how important is it rough sketches? Justin. 안녕, 자스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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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ere we go. 이런 것들이 진짜 옛날 스케치북이거든요. These are the very, very, very old sketchbooks. 예, 선이 옛날 선하고 지금 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남죠. Lines are different. 네. 정말 얇게 썼어요. He used his line very. He used very, very thin lines before. 정말 얇아요.
very thin. As you can see, the lines are very, very thin. 이때는 붓펜을 그렇게 많이 안 쓸 때였어요. And these were the time. These were the times when Jeongi didn't use brush pen that much. 오, 오, 오. Möbius 사인이다. Signature from Möbius. 네, 저 그려준 거예요. This is how he drew Jeongi. 레디캐스 드 메비우스. 오, 이현세 선생님. 아, 장태산 선생님. 아. Another artist, Korean artist. 박흥룡 작가님 사인해 주면. 2008년이 기초됐어. 2008년. 아, 2008년 2008. 예. 그래서 이런데 다들 그때 크로키 막 했던 거. This is all the rough sketches, the croquis. 이런 것들도 크로키 했던 것들이고 다 크로키 했던 사람들. All the croquis that he did. 이런 것들도 다. All these. 크로키들. 네, 이런 것들 다 크로키들이야. 현장 크로키들. So this is all the things that he drew on the scene. Yeah. On in life in on. 예, 다들 좀 크로키 했던 것들. 이게 지하철 크로키네. So this is what he draw in the subway. 예. 해부학 교실 가가지고 그랬던. This is what he draw in anatomy class. 크로키 하이. 네, 크로키. 예, 다들 공간들 전시장 갔을 때. When he went to exhibition. 네, 다들 그런 크로키들이야. So these are 이게 다 그리신 거죠, 보고 예, 그죠? 예, 보고 현장에서 그린 거. These are all the drawings that he drew on scene. 예, 지하철 크로키네요. This is all the things that he drew in the subway. 이때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때네. This were the time where Jeongi did not have a car, 예. so he had to take the subway. 이거 지하철 크로키들. 이거 버스 안에서 그 선이 다 Inside the bus. So this is why the all the lines are wobbly. 예. 이게 야구장 갔을 때. This is one when he was in a stadium, baseball stadium. 예. 지금은 테슬라. 예. 이것도 야구장 갔을 때. This is also when he was in a baseball match. 이건 가족들끼리 놀러 갔을 때. When he went to a family trip. 네. 그죠? 이런 것들도 가족들끼리 우리 와이프, Family trip. daughter, 딸. wife and daughter. 여기도 놀러 갔을 때 도자기 만드는 데 놀러 갔을 때. When he went to family trip yeah, to make like ceramics. 정님이 이런 그림들 출판사랑 계약해서 시장에 좀 팔면 안 되시나요? 이것도 버스에서 그래서 선이 다다다다 흔들려 있어요. The lines are again wobbly because he was inside the bus. 예. 그죠? 이건 놀 가족들끼리 고택 그러니까는 한옥 고택에 놀러 갔을 때. When they went to a when they went on a family trip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ing. 네,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우리 와이프는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And his wife used to take photos back then. It was her hobby, so she is taking photos. 우리 둘째 막 아들 어릴 때 뒷모습이에요. His son, his small one, when he was young. 그리고 우리 와이프 모습. And his wife. 사과. She is eating apple. 예, 애들 신발도 여기 있네. Kids' shoes. 그래서 이런 집들 방 안에서 보는 풍경들, 마당 풍경 한옥. Ah, merci, merci Denis, sur le vif, sur le vif, ok. When they were on a family trip again. 이건 차 안 풍경인가? 우리 첫 차예요, 산타페. Inside the car, the first car they owned. 그래서 여기 인형 있죠, 여기 어글리 돌이라는 인형인데, 어글리 돌, 사이클롭스 인형, 여기 눈 하나 달려있는 인형. You know that doll, you see a, see a small puppet, that was the, that was a puppet from the ugly doll. 인형이 아직까지 차에 달려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다른 차 구할 때마다 계속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지금 다른, 네 번째 차에까지도 요 인형이 그대로 달려있어요. They still have that doll hanging on their fourth car. Every time, whenever they changed the car, they took the doll with them and they hung it. 예, 그 이때 뭐 신고 있는지도 보이네. 오니츠카 타이거 신고 있네, 신발. And Jeongi remembers that he is wearing Onitsuka Tiger's sneakers.
그냥 쫙 보면은 은지카 타이거 친구.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그때 뭘 하고 있었나, 뭐 했었나 다 알 수 있죠. 제 사진 앨범이네요, 그죠? 네. It's really like an photo album. Jeongi can easily see what he has been doing, what he was wearing, what he was up to, what he was thinking. Ducati, 으아, Ducati. 바이크 이때 사고 이때부터 바이크 사고 싶었어요. And it was from this moment when Jeongi started to have the urge to own a bike. 그러나 와이프가 사지 말라 그래서. His wife wasn't okay with that. 이거는 광고회사 미팅 갔는데 이때 광고회사가 인테리어가 엄청 멋졌었어요. 와, 이 넓은 공원에 피아노도 한 대 있고요. 시그웨이도 처음 봤어요. 타고 That was when he went to a meeting in an advertising company. Yeah. And the interior design was awesome, so he drew. 이거 뭐 남해 놀러 갔을 때. 두카티는 기억으로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Is that Ducati from memory? No, he said that he drew that from photos. 예, 이런 거는 사진이고요. 이런 거는 그냥 그린 거예요. The motorbikes on the right side are from imagination. 우리 딸내미네. His daughter. 여기도 son. 여기도 이제 son daughter. 한예종 수업 나가는 것도 산타페 타고 다닐 때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들 차에서도 그 딸은 책 보고 아들은 그림 그리고 저도 그림 그리고 His daughter is reading, his son is drawing, he is drawing too. 오, 우리 이현세 선생님 사인이네. 이때는 2011년에 받았네 이 사인은. Now it's 2011. 네, 이거는 파가니 후에이라라는 차인데 파가니니 후에이라라는 파가니니 후에이라? 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차 좋아했었으니까. 이게 한예종. 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업 나갈 때 시간 Korean 남아가지고 University of Arts. 옥상에서 그렸던 그거. When he went there to teach, he drew the scene on the top of the building. 이거 제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애들이 이제 여기 모델 보고 그리고 있을 때 저는 애들 그리고 있었어요. 학생들 그리고 있었어요. So it was drawing classes. The students were doing the live drawing, and Jeongi instead of drawing the model, he drew the kids. 수업 시간이었죠. 여기 모델이 여기 있고요. So model was on the right side. 예, 학생들. He drew, but Jeongi instead he drew the kids. 바이크. 운전하십니까? 하이, 운전하십니까? 지하철 크로키고요. The croquis that he did inside the subway. 선생님 시각은 광각이시네요. 머릿속에 아예 수시가 박혀 있으신가 봐요. 여기도 수업 시간이에요. During class, again. 이것도 수업 시간이었고요. Also during class. 이거는 출판사에 잡혀가지고 사장님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죠. 원래 원고 안 해가지고 입에 당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었죠. And this is in a president's office of a comic 네이버요. 그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 Yeah, 출판사. So this is a president's office of a publishing company. And since Jeongi never worked, he never got to finish his work. The boss. Kidnapped him inside 네. his office to make him draw and concentrate. 원고 안 해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넌 Jeongi was slacking off. yes, Jeongi was slacking off, so he had to. 이 의자가 정말 좋은 의자였어. 이거 진짜 편하고 좋은 의자였는데 이거 와 훔치고 싶었는데 이 의자 진짜 짱이었는데. He remembered that chair being so comfortable, such a good chair. He really wanted to steal that chair. 에어로. 네, 하여튼 엄청. 좋고 소재도 좋았어. 진짜 좋아. 바퀴 움직여도 진짜 움직임도 좋고. 이건 제 수업 시간이었고. So during his classes, during his class. 수업 시간에 이 보세요. 이 인체 드로잉 시간에 풀스가 있었대 여기. PlayStation. 그래. Inside the classroom, there were PlayStation. Interesting. 이것도 출판사. Also 처음에 a publishing company. 첫날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지하에서 같이 그리고 있어요. 직원들 다 가고 직원들 움직이면 점심 시간에 다 빠지고 나서 제가 앉아서 조용히 혼자 그리고 있었어요. So this was he drew this during lunch time when everyone left to eat. So he kind of like drew the people when he was alone in the 출판사에서 진짜 책이 정말 많았었어요. That publishing company had loads of books. 이것도 제 수업 시간이었고. During his class again. 이것도 출판사.
Also, the publishing company. He moved his 뒷자리. place. He moved his work placement. 이런 것도 이것도 제 수업 시간이었고 드로잉 클래스. Drawing class. Drawing, 네. drawing class. 저 이건 한예종. 와 여기 좀 나쁜 그림이 하나 있네.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잘리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예종. 이제 so 전제, also the school. 예, Sorry about the yeah. 엠마뉴엘 교회가 보이네요. You can see the church Emmanuel. 그래서 여기도 드로잉. Again. 예, 드로잉. 여기 역 같은 데네. 하지마. 역 같은 데 잠시. 역. 역. 뭐 이런 게 놀이공원 같은 것들. 제 와이프 그림이 나와 보이네요. 아, that's a drawing of her wife. 꼬마트. 배 타고가 다녔을 때 한강에. When he was riding boat.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쭉 보면 다들 주와 이건 너무 야한 게 많네 여기는. 아 저거 다 되겠네 우와 깜놀했다 야 나도야. 아이고야. 동물원 갔을 때 그렸던 것들 이런 거 있네요. 그죠? 출석 체크하던 거. 이름. 야 누구 왔냐? The name of students. His students. 동물원 가서 수업했던 것들. This was during class that he did in a zoo. 네. 호랑이 똑수로 동물원 tiger. 호랑인데 살이 많이 쪘어요. A very fat tiger. Very very fat tiger that he saw in a zoo. 그래서 동물원 갔다 왔으면 그게 관한 비슷한 것들 그리는 거예요. So these are the drawings that he drew after visiting the zoo. He would draw and create things like you know he would build up a Lego after visiting the zoo after with the images that he stored inside his head. 해골님이 안녕하세요. 오 해골 그래. 인체 누드 크로키. Life drawing. 네, 여기 또 수업 시간이네요. Drawing classes again. 여기도 드로잉 클래스고. Drawing classes. 여기는 이제 한국 만화 행사 부스네요. 저희. This is a inside a stand in a comic book festival. 네, 여기도 comic book festival. Drawing comic book festival again. 네, 2011년 책이 나와 있는 거 보면. So 2011. 네. 여기도 버스 안에서 그린 것들이 있고 In a bus 또 행사장이었고 Inside, during the comic book festival 네, 2007년 비코프 부천 국제만화제네 During BCOF in 2011 네, 이건 가족들끼리 놀러 갔던 거 Family trip 예 네.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화장실 보내놨더만은 못 사고 온 거야 그럼 왜? 그러니까 화장실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가끔 푸세식 화장실 처음 봤어, 얘가. 그래가지고 여기 못 놓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앉혀서 똥 싸게 했다. 이렇게 앉혀서 잡아가지고. So they went to a countryside for a family trip, and his son wanted to go to the toilet, so Jeong-gi sent him, but he came back, his son came back saying that he couldn't use the toilet because the toilet looked weird. So Jeong-gi went with him, and that toilet is the toilet that we used to have in ancient times. So his son didn't know how to use it, so Jeong-gi had to hold him to make him poop. 네, 그 장면이. 그래서 와, 이때 옷도 생각난다. 이거 빅포니 폴로 형광색 옷이었는데. He can even remember what kind of clothes they were. That time. 네, 윤석훈님이 전기샘 사랑해요. 와 구하우순두부 여기 와 강원도 쪽이었던 거 여기 맛있었는데. He remember that he liked this restaurant, the 네. food here. 이거는 풍력 발전소 밑에서 찍은 거 애들하고 으야 엄마가 사진 찍어주고 우리 이때는 맨날 이 포즈 했었어 나 맨날. Yeah, under the wind power planet, and his son used to do that pose all the time. 그리고 고랭지 배추 농장. 아. 그 절벽 진짜 깎아지는데 배추가 쫙 자라 있어. In a farm of Chinese cabbage, not a cabbage farm. 그 뭐 계곡 같은데 내가 빠뜨리려고 막 그러니까 아빠 안돼 막 그런. Jeong-gi pretended that he was going to throw his son inside the river, so his son is shouting no, no, no.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들 여행 갔다 와서 그리고 아니면 그날 저녁 호텔에 들어가서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날그날 진짜 일기형씩 그날 기록하듯이 그렸어요. So these are the drawings that he drew when he came back to the hotel room. So it was for him, it was like writing a diary. 이런 나쁜 거 많네. 캐비지, 하이, 캐비지, 캐비지. 예. Bad drawings are there. 예. 그럼 좀 영화 그쪽 영화 일할 때. When he was working for a film. 자, 이 영화 일할 때입니다. 영화 This is when 때. he was working for a film. 감독님들 앉아 있고. Directors. 이게 고현정 배우 매니저였어요. 이분이. Oh, that was the man. That was the manager of a very famous actress in South Korea. 예, 고 배우 고현정 배우였었는데 정말 이거. 그리고 수업 시간. During classes. 이것도 영화. 여기는 영화 현장 갔다 와서 그린 거예요, 이거는. When he was on the scene. 그래서 아까 보고 그린 거랑 filming. 갔다 와서 내 머릿속에 봤던 걸 기억하는 그림이랑은 좀 이미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현장에서 그린 거. 그죠. 현장에서 그린 거랑. So this is these are 네. 아니요.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갔다 와서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린 거랑 이미지랑 상황 표현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So, Jeong-gi, I wonder if you guys can see the difference, but when Jeong-gi is on scene and drawing the things that he is seeing, there's a difference to that compared to the drawings that he drew after he has been to the place. Yeah. The compositions are different, the way of presenting, describing the scene is different. 그래도 고현정 배우는 여기 있네. But still, that famous actress is over there. Yeah. 그 기억이 사진처럼 남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야. 파라사이트잖아요. 이거 누드 크로키 시간에 드로잉 라이브 드로잉. 이것도 드로잉 시간. 이것도 영화 현장. 이게 류혜진 배우였어요. 류혜진 배우. An actor and drawing, you know, on the set. 예. In filming. 이건 벌써 현장에서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그죠? 이미지들이 다르죠. No, as you can see, the image, the composition and all that are different. This is the drawing that he drew on scene. 그죠? 다들 뭐 현장에서 그렸던 것. On scene, on set. 하, 김정일 사망 나오네요, 여기. The death of Kim Jong-il. 오전 8시 30분 17일. 17th at 8:13 in the morning. 네, 여기 제가 병원에 통풍에 봉화지경까지 같이 와서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He had the fun. 야한 것도 있구나. 어, 매운맛. 네, 이런 거 붓펜으로 그린 것도 있는 이런 것들도. Fresh pen. 자, 여기도 뭐. 이게 되게 얇은 선을 되게 많이 쓸 때네 이때는. This is really the period. This was really the period where Jeong-gi, when Jeong-gi used a lot of, 네. oh yeah, thin lines. 그다음부터는 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한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진짜 되게 얇죠. 여기 보면 정말 뭐 얇아요. Very very thin as you can 네. see here. 그죠.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세요. 선이 얼마나 얇은지. You can see how. Then the line is compared to his finger. 손가락 한 번 더. 진짜 얇죠. Very thin. 뭐 이런 만화들도 보면은 와 진짜 글자 3D 모델러입니다. 팬이에요. 정기쌤 손톱이 잘하세요. 야, 야, so he cannot show any more. 그 뒤에 저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없습니다. Nothing to show. 뭐 이런 것들, like 카페 같은 데서 그렸던 shop.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버스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So this is what he drew after he got into this incident 예. inside the bus.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얘네 둘이 관계가 되게 웃겼어요. 남자 둘인데 되게 좀 그랬어요, 하여튼. 뭐 뒤에도. 그런 것들은 사진 보고 그렸던 거네요. Drawings that he did after a photo. 이런 것들도 야외 크로키들.
croquis that he did outside. 네, 이런 것들도 croquis. Also croquis. 학교 수업이네요. Drawing classes. 유예수 선생님의 말이 있네. 소주 한 잔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 그죠. 이런 것도 이미지들 많이 있네요. 귀여운 이미지들. 오 이런 거, 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여기, 오 여기도 뭐 이상한 거 많아. 하여튼 이상한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여튼 많은 스케치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키들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So. All this because Jeongi wanted to say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do croquis. Please do croquis, everyone. So we just kind of like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today's this is going to be it for today, everyone. Let's see each other next week. 네, 하여튼 오늘은 그림 그린 것보다 딴 얘기로 많이 빠졌네요. 그죠? So he did like much more talking than drawing today, but yeah. 하여튼 즐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로키들 He wonders if you guys enjoyed today's 많이 하면 좋습니다. Streaming. And it is better. It is very good to. It is very nice to do a lot of croquis. 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신을 신고 이어보자 팔짱.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도 좋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네. 바이바이.